회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블박 차량,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블박 차량도 이미 회전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이지만 검은색 차량이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다가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 회전 차량이 있음에도 양보 없이 진입. 2. 일시정지 없이 진입. 3.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진입. 정답은 모두입니다. 회전 교차로는 신호등 없이 교차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합니다. 통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도입된 회전 교차로.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평균 통행시간이 24.8초였던 교차로에 회전 교차로를 도입하자 통행시간이 22.2초로 10.5% 줄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률 또한 감소했는데요. 도로교통공단 연구에 의하면 10년간 회전교차로 100개소당 사고 건수는 42.7% 감소했고 사망자는 75.8% 감소했습니다. 이런 효과로 인해 10년간 회전교차로 수는 약 4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회전교차로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갈까? 너가 갈래? 하며 눈치싸움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운전자들이 올바른 회전교차로 통행법을 모르는 것이 이런 혼란을 만드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만이 매우 잘 알고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올바른 회전교차로 통행법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주세요. 회전교차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들의 태도를 전제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양보가 어딨죠? 회전교차로의 통행 우선권은 회전 차량에게 있습니다. 즉 회전 차량이 있다면 진입 차량은 정지선 뒤에서 일시 정지 후 진입해야 합니다. 여기 양보 표시 보이시죠? 회전 교차로에 진입을 했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서행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회전 차량이 양보를 할 타이밍이 아닌데 회전 교차로에서 정지한다면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진출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하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애초에 올바른 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로 이상의 회전교차로의 경우 직진이라면 바깥쪽과 안쪽 회전차로로 모두 진입해도 되지만 우회전을 할 예정이라면 바깥쪽 회전차로를, 좌회전을 할 예정이라면 안쪽 회전차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다른 도로와 마찬가지로 회전교차로에서도 방향지시 등을 켜야 합니다. 진입 시에는 좌측 지시등, 진출 시에는 우측 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진행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통행을 하는 것이니 좌측 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게 이해 가시죠?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본 회전교차로 통행법. 사실 회전교차로를 어떻게 통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봤다면 이제 도로 위에 스포츠맨십을 가진 운전자로서 안전하게 회전교차로를 통행할 수 있겠죠? 진입 순서와 규칙을 따르는 운전으로 매너 있는 운전해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